일정 강의하는데 순서를 지금 까먹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정인했죠, 그죠? 네. 정인하는데 정인 십성조합했죠. 네, 네. 정인이면 상관을 보고 정인이 뭐 재성을 보고 이거 했잖아. 네. 그 다음에 일간별 정인했죠. 이거 안 해버려 진짜 성질나면 진짜 이거 대가리 아파 이거 올라면 저번 주에 상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평인 해가지고 십성 조합했죠. 네. 그 다음에 일간별 편인 했죠. 과부하가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상관 십성 조합했잖아. 네. 이게 진짜 제목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오늘은 뭘 해야 돼? 일간별 상관. 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간다고. 그 다음은 식신.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정제. 그 다음은 편제. 편관. 정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니까, 정인 해가지고 십성조합 하는 거고. 그럼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라니까. 요 강만 맨날 들어도 돼. 그러면 십성에서는 진짜 못하면 우리 다 가야 돼요? 걔보다 못한 사람이야. 걔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묶여가지고 맨날 들리니까. 어? 그럼 걔보다 나으려면 나도 묶여 있어야 돼. 묶어놔야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야지. 계속 잠잘 때라도. 그럼 걔보다 못한 인간 되는 거야. 안 되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심줘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들어라,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런 식으로 해라. 그니까, 가요 배우듯이 하라니까. 음악 배우듯이 하라니까. 음악 그렇게 하잖아요. 음악 할 때 뭐, 써가지고 외우나? 그냥 듣잖아요. 아, 그게 어디요? 5년 들면은 그냥 되는 거. 어차피, 그러니까, 5년 듣든, 10년 듣든. 내가 지금 천숙이 형이 지금 몇 년째냐고, 이거 지금. 10년도니까 24년 됐어, 지금. 천숙이 형은 지금, 천숙이 형 처음 외우려고 했지만 지금 24년 됐잖아. 못 외워! 근데 해! 그럼 뭐야? 외우려고 한 거야? 아니면 그냥 한 거야? 그냥. 딱 달려 그냥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외운다고 해서 뭐 내 것이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 습으로 그냥 그걸 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에 배이잖아요.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이제 스님들이 개 하는 게 그거요.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게 개잖아. 그게 뭐냐 하면 스님들은 중물이 들어야 된다 이런 거야. 그 중물이 뭐냐, 맨날 염불시키는 거야. 맨날 절시키는 거야. 그럼 그 어떤 꿈통이라도 3년만 하잖아요. 그럼 중물이 다 드는 거야. 그 중물이 딱 든 상태에서 정을 배우는 거야. 개가 된 거거든, 그거. 그러면 개가 된 상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개가 된 상태는 뭐냐면, 아침에 딱 되면 일어나죠.
예불 때 되면 딱 하게 되고 안 오면 찝찝하는 거 있잖아. 운동하다가 안 오면 찝찝하듯이 그게 개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 개가 딱 되잖아.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 내 스스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거 막 해라 해라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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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하잖아.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법이 다른 거야. 그렇게 절에서는 그냥 딱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저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학교 안 가면 개근상 안 주잖아. 그게 개야. 그게 개의 행위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했으니까 최고 똑똑한 나라가 되지. 그러면 팩트로 명리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개를 해라 개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건 똑똑하고 멍청하고 필요 없잖아. 멍청한 사람도 개우면 되고 똑똑한 사람도 개우면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더 못해. 그게 토끼와 거북이야. 그러니까 명리는 똑똑한 사람이 잘한다 멍청한 사람이 잘한다 아니지. 개를 하는 사람이 잘한다.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필요 없고 개만 잘하면 된다. 진짜야. 해봐. 그러니까 뭐 별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야. 다만 그런 어떤 그 기능적인 툴 도구 명리 해석의 도구 같은 거를 잘 장착을 해야지. 그러면 도구 장착하려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못 쓴다니까. 그죠? 그러면 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런 도구가 있냐 없냐에 꽂히지 말라고. 근데 기왕이면 좋은 도구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쓰면 그죠? 기계톱 쓰는 거 연습하는 거 하고 그냥 무식한 그 도끼로 연습하는 거 하고 에? 벌써 나중에 달라지잖아. 그런 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모르는 게 많아 나도. 다만 그걸 해석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툴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그 툴들을 배워라 이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다보면 지금도 관성 인성 들어오면 저거 남자운이다 직장운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저게 자식군인지 구분 못하잖아. 구분하러 백날 얘기하면 뭐냐고. 그냥 쓰는데 또.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쓰니까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배우는 거야. 논리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십성은 왜 생겼느냐. 그 십성이 왜 그렇게 맞는지. 그리고 십성이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성격이 그렇게 따라가는지를 알게 돼. 그런 게 정에 해당돼. 정, 개, 정, 해에. 좀 해 쪽에 해당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응용 단계가 되는 거야. 이거 왜 생겼지? 처음에는 외우다가. 그렇잖아요. 노래를 배우다가 좋은 노래 글귀가 있어. 그게 와닿는 거야. 처음엔 부르다가. 그게 이제 개정에서 해로 넘어가는 단계거든. 그럼 이제 그게 박히는 거야. 그 노래 속에 가사가. 그럼 그걸 또 써먹기도 하잖아. 이해 되죠? 똑같아, 만사가. 인간사가. 그거하고 똑같아, 다. 공부가 그래. 그런 거다. 안 되고 어렵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된다, 어렵다 하면 그거 못 하는 거야. 인생사도 그런 거예요. 평생 내가 어렵다 하면, 그러면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사세요, 해. 그것만큼 욕 안, 없는 거, 안, 욕이야, 그거. 그거 전혀 발전 없이 그냥 저냥 대충 사세요 하는 얘기잖아.
잘 생각해봐요. 그만큼 그 사람한테 그 주는 게 어디 있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온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요. 그 단계까지는 가야지. 언제나? 아카시아 향기인지 아카시아 냄새인지 구분 못하는 거야 그게. 아카시아 냄새가 나요.